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12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근 40년을 모세와 동거동락하면서 다른 사람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성막을 그는 모세 곁에서 지키고 모세가 대중에게 들어가더라도 그는 성막을 지켰고 그는 시내산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산 위에서 그는 조금 떨어져서 모세를 수종 들었고 그는 모세의 가는 모든 곳에 참으로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는 또한 가나안 정탐으로 가나안을 갔을 때 갈렙과 더불어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로 가나안은 거인족 속이니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멧돼지 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오히려 담대히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를 가나안 글로 가서 다 죽이게 하려느냐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치려고 할 때 그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모세의 곁에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데 앞장서서 그는 모세 편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황하게 되고 여호수아도 심히 방황하게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오늘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서 강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모리아 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그 땅을 모세는 바라만 봤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 이 축복을 받기 위해 그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운망과 돌팔매질도 받을 뻔한 참으로 위험한 처지였었고 정탐으로 갔을 때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모든 그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7절에서 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해도 참 얼마나 은혜스럽고 크신 축복인데 계속해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큰 축복과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크리스천들에게도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은 이와 같이 또 명확하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법을 네 자신부터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는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법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이편에 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8절에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모든 형제들 각 지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받기까지 너희가 앞장서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들이 한 약속대로 요단을 먼저 건너가서 그 형제들이 각 지파가 그들의 약속한 땅을 받기까지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행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도 말도 똑같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마다 목회자들이나 또한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참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지키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서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남의 잘못만 찾고 잘한 것을 칭찬할 줄도 모르는 현실의 이 성도들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주님,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크리스찬들입니까?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아무것도 거처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유리방황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그 성도들, 주님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이익 때문에 내 교회, 내 집, 나만 생각하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참으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우리는 진정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편에 서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참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